사실 제가 좀 더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이 곡을 통해서 제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처음 리더를 하게 되었는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. 제가 이 팀에 꼭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 노래가 또 분위기가 섹시 키트잖아요. 저게 다 조금 자신 있게 할 수 있고요. 이 음악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예나가 밝고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살리는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와서 채연이 먼저. 네. 실수투성이 눈물은 그리도 많니 실수투성이 눈물은 그리도 많니 나는 딱 듣자마자 느낀 게 예나가 더 잘 어울려. 채연이는 노래 지금 부를 때 리듬감이 조금 없어요. 채연 언니가 가거나 제가 가거나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. 만나서 그게 제가 있다면 이제 구사의 쌤이랑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IMS도 열심히 하겠고 혹시 없더라도 다른 곳 가면 IM을 이길 수 있도록. 저는 사실 제가 제 이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많이 불안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. 이게 뭔데 자꾸 눈물 나오냐? 아, 왜 울어요? 다른 팀 가서도 잘 할게요. 사실 춤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노래도 중요하고 아니면 뭐 표정을 못해서나 성이랑 진성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. 말을 알아듣는데 몸으로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曲も新曲なので, 뭐, すっごい 緊張したし, 너무 아쉬웠어요. 채연이 그게 될 수도 있어. 왜냐면 어차피 가성으로 갈 바에는 채연이 가성이 나와. 나도 그게 나을 거야. 나도 그게 나을 거야. 근데 채연이가 사실 노래를 많이 안 보여줬는데. 네. 보여줘, 이번에. 감기에 걸려. 아, 정말로? 그러면 더 분위기 있게 나올 거야. 부담감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제 포지션이 댄스잖아요, 원래. 그래서 제가 보컬을 잘 하는지 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. 린이? 네. 레벨 체크 한번 해볼게. 랩이요? 레벨. 아, 레벨. 볼륨. 네. 볼륨. 엉뚱한 매력 있네. 이거 일단 지르는 데 있잖아. 틀 것만 같아 할 때 있지? 네. 파트 생각 안 하고 일단 한번 들어보려고 그런 거거든? 터질 것만 같아. 그렇게 하면 돼. 그렇게 하면 돼. 해볼게. 네. 터질 것만 같아. 어쩐지. 음이 남네. 네. 지금 되게 쉽게 내고 있지, 너 소리. 네. 소리. 네. 아,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반키트 올려줄까? 아니 그냥 두 키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. 농담이고 여기 타를 먼저 해볼게. 오, 잘했다. 뒤에 기교를 넣어서 빼자. 숨을 확 내보낸다고 생각해도 되고. 그렇지 다시 해보자. 네. 오, 잘했어. 오, 야, 되네. 잘했어.
되네. 어, 좋다. 잘하던데. 좋아, 좋아. 너무 잘한다. 된 것 같은데? 여기, 아, 하는데 있지, 지르는데. 완전 높은데. 와, 와! 딱 그런 톤이야. 완전 좋다. 해봐. 와. 끝났다. 진짜 얻어 맞는 느낌이었어. 와, 멋있어, 멋있어.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. 어, 비브라토도 하네 이제. 아, 여기서 갑자기 뭐 레벨이 올라. 갑자기 비브라토 안 하던 거라요? 칭찬해 들으니까 에너지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. 정말 진짜 너무 좋아서. 사실 언니 표정을 계속 살폈던 것 같아요. 눈치를 좀 보고. 어쩐지 너와 걷고 싶어 밤바닷가 설레임에 출렁이는 파도처럼 그만큼 너로 잔뜩 자원했어 가슴이 벅차 터질 것만 같아 세연이가 터질 것만 같아 하는 데가 딱 시원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거기가 되게 중요해 사실 이 노래에서 頑張って やらなきゃいけない 부분을 変わっちゃったので 自分が 情けなかったし 恥ずかしかったし 저 사실 미호 언니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속 얘기를 언니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혹시 인터뷰에서 좀 서운하다고 했네 왜요? 미안해서? 그걸 당연히 터질 것만 같아 어쩐지 너와 걷고 싶었던 바닷가 사랑 그린 바다 끝까지 춤 보자 그러면 열심히 했네. 잘했어. 비교하기 싫지만 응. 그 하루 이틀 이렇게 모여서 한 것 치고는 그래도 숙지도 그렇고 에너지도 어. 좋고 밸런스도 괜찮은 편이고 저는 의외로 민주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리니까 더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미호는 지금 노래하는 모습이 진짜 편안해 보여 자기 것 같아 잘했어요 하고 미호는 표정 너무 좋아, 이뻐. 잘하고 있어, 노래 맞게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채연이는 잘해, 너는 그냥. 근데 사실 채연이는 항상 안정적으로 잘하는 친구라. 여기 오는 게 진짜 잘 된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여기 와서 에너지 내는 그런 비타민 역할이어서. 채연아, 네. 진짜 잘한다. 근데 나는 사실 채연이한테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진짜 잘해. 너 정말 잘하거든. 채연이한테 안무 레슨 받아도 된다고 내가 너한테. 근데 매력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, 너가. 뭐 외모적인 거나 이렇게 보이는 거에 있어서 너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거나. 채연이 센터는 왜 지원 안 했어요? 아무래도 저한테 센터의 기준은 자신감과 비주얼인 것 같아요. 전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, 지금. 보이는 거에서 너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거나 딜레마에 빠져버리면 더 너가 이쁜 걸 찾을 수가 없어. 최면을 거는 거지. 나는 멋있다, 난 잘한다, 난 예쁘다. 너의 매력을 찾길 바래.
웃을 때 이뻐. 잘 웃어. 잘해, 잘해. 진짜 잘해. 표정이나 이런 게 다 이 곡의 정체성을 제일 표현한 것 같아요. Good job. 감사합니다. 춤은 잘 모르지만 태연이가 춤 추는 거 보면 그게 부담 없고 되게 재밌다? 너도 저렇게 출 수 있을 것 같지? 아니,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건 아닌 것 같아. 형도 안 되잖아. 당연하지. 형이야, 나는 춤 얘기하면 안 돼. 난 아무 혼자 말하잖아, 그래서. 제가 요즘 힘들고 뭔가 자신감이 떨어진 걸 뭔가 알고 있는 듯이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힘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.